너무 화가 났어요. 너무 화가. 여가부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울지 못할 만정 창피하진 않아야 되잖아요. 요거 끝나고도 연말에 진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일이 한 번 더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잼버리 사태로 정말 네. 말들이 많잖아요. 네. 지난 9군 영상에서 도령님이 네. 또 예언 적중을 해주셨어요. 아, 예언이요? 네. 이 잼버리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마 매립지에서 뭔가 좀 사건 사고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뭔가 이렇게 집안이 붕괴가 된다거나 인명 피해가 난다거나 막 그런 이제 사건 사고였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서 진짜 불행 중에 다행이다라고 일단은 운을 뗄 수가 있고요. 제가 생각했던 운기보다는 그래도 무탈이 지나간 것 같아서 자꾸 좀 안 좋은 소식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입이 보살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일단 이 잼버리 사태. 원래 저는 몰랐어요. 뭐 계속 뉴스에서 잼버리 하는데 저게 뭐야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시청자분들이 도령님 매립지에 대해서 뭐 일 생기다더니 진짜 그렇네요 하길래 이제 본 거예요. 저도 와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. 너무 화가. 일단은 딴 거 다 떠났어요. 딴 거 다 떠나 이제 전후 사정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뉴스를 많이 봐서 알 겁니다.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우리나라가 뭐 K-팝이니 뭐니 국위선양한 거 다 까먹었어요. 다 까먹었어.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모양 그 꼴을 했죠.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. 여성가족부 장관님 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와 진짜 내가 살면서 뉴스 보면서 그렇게 화냈던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 영국에서는 그 귀족 문화가 아직 있어요.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웬 계급사회가 계급제도가 아직도 있지라는 의문이 들잖아요. 근데 그 외국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자제들은 다 군대 보내고요. 힘을 다 시키고 막 정해진 그 FM들의 절차가 있대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저러니까 귀족이 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까 있는 거예요. 와 근데 우리나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까지 생각을 바라지 않아요. 저는 근데 한 나라의 장관이면은 일단은 뭐 다른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진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수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 탓하기 바빠요. 전 정부 탓하기 바쁘고 여가부 장관은 전라북도? 뭐 그쪽도 탓하기 바쁘고 전라북도는 또 여가부 탓하기 바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. 그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어요. 저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. 제가 이런 말까지 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아무튼 되게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. 화가 많이 났고 그리고 브리핑을 하는데도 계속 이제 정확한 사항을 인지하고 수습을 하는 브리핑이 아니라 떠넘기는 그런 브리핑만 하니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. 이럴 거면 여가부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누구를 위한 여가부인지 모르겠고 직원들이 맨날 그런다면서요. 거기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돈 다 썼다면서 뒷돈 빼돌리고 뭐 그거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. 이건 너무 화가 났습니다. 화가 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애들한테 너무 창피했어요. 그 외국 애들한테 얼마나 기대를 품고 왔겠어요. 왜냐면 저도 저번 달에 이제 일본을 한번 여행을 갔다 온 입장에서 뭔가 여행을 갈 때는 그렇죠? 꿈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. 더구나 요즘에 K-POP 대한민국 얼마나 핫해. 막 갔는데 완전 개판이야. 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. 그리고 BTS는 왜 갖다 쓰는 거야 거기다가. 아무튼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듭니다. 일단은 최대한 빨리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고 특권 무조건 갔으면 좋겠고요. 우리나라의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우리나라 국가와 국민들이 창피하지 않게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울지 못할 만정 창피하진 않아야 되잖아요. 중국도 아니고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
좋아요는 한일 교류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오늘은 논란의 잼버리 사태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. 화만 냈던 것 같은데.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 운기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을 거라 했는데, 요 끝나고도 연말에 진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일이 한 번 더 있어요.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, 망신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생각이 됩니다.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